Hello, 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니콜과 함께 영어로 과학책 읽어볼 텐데요. 오늘의 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지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니콜이 퍼즐을 준비를 했습니다. 짠. Oops. Look at this. 오늘 니콜이 이렇게 퍼즐 조각을 갖고 왔어요. They are all body parts of an animal. 네, 이 퍼즐이 그냥 퍼즐이 아니라 어떤 동물의 몸, 부분, 부분들을 니콜이 퍼즐로 만든 거예요. So, if you, if you put the pieces together, you will find what the animal is. 자, 이 몸을 잘 보고, 이몸 조각조각들을 잘 맞추면 어떤 동물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Well, you see something red. 빨간색이 있어요. There are six red things.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 I don't know. 친구들 알것 같아요? 니콜은 아직 모르겠고요. How about this? 부채인가요? Something furry. 뭔가 털같은 게막 붙어있는 두 가닥이 있습니다. Mm -hmm. Now the next one. Oh, another furry thing. 이 동물은 털이 많은가 봐요. 뭔가 애벌레처럼 생긴, 그쵸? 털이 막 있는 칼라도 Red, white, and uh, uh, black. 이런 색깔들로 막 되어있고요. Uh, 다른 피스는? what do you think they are? Yes, they are wings. 날개네요. 날개만 봐서는 그죠? 나비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퍼즐 네 개를 한번 붙여 볼까요? Uh -huh. 아, 아, 이렇게 돌리니까 바른 모양이 되네요. They are wings. 날개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How about this? 요거 모양이 uh, and 아,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거네요. How about this? 얘는 아, 이렇게 되는군요. 친구들,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붙여 볼까요? 얘는 어디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고 요 부분은 어디로 아, 붙여야 될지 생각해 봤나요? Well, 날개를 일단 이동을 해 볼게요. And then. 오, 이렇게 생긴 거 앞에 왔고요. Here. Here. We're done. Look, what is it? Yes, it's a moth. It's not a butterfly, but it's a moth. 우리 나비 아니고요. 나방입니다. 예전 우리 nighttime animals 할때 moth 한번 나왔었죠. 우리 밤에 활동하는 털이 많은 나비처럼 생긴 동물인 나방이 오늘의 책의 내용입니다. So, what does a moth look like? 지금 moth 어떻게 생겼어요? w well, e surely looks like a butterfly. What do you know about moth? 친구들 혹시 나방에 대해서 아는 거 있는 친구들? Well, 우리 알고 있듯이, moths are night animals. 우리 밤에 활동하는 동물인 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몸이 되게 furry하다는 거알수 있죠. 털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 알수 있을 겁니다. Well, look at this. 어, 깜빡하는 거봤죠 A moth has three body parts. 나방도 곤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three body parts. The head. thorax and abdomen. 이렇게 세 개의 body parts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뭐 있을까요? 어,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더듬이라고 부르는 거죠. It has a pair of feelers. 원래 더듬이 우리 antenna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feelers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사용해서 감각을 하는 거거든요. And it has six legs. And four wings 날개가 앞날개, 그 다음에 뒷날개 한 쌍씩 즉네 개가 날개가 있는 거죠 자, It is furry all over the body 몸이 다 f u r r y 해요 털이 많고 심지어 여기 antenna, uh, fillers에도 더듬이에도 이렇게 털 모양이 있습니다 아, What else do you know about mud? o 또 나방에 대해서 아는 거 있는 친구들 니콜이 모르는 거 허, 나방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오늘 빨리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잠깐, 책을 읽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단어들 먼저 배워볼게요. 자, 오늘도 니콜이 단어 준비했습니다. 몇 개? 맞아요. 항상 우리 8개의 단어를 배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들 중에서는 짝꿍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꿍 단어까지 하면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단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So you should stay focused. 집중 잘해야 됩니다. Now, the first one. So, this is a moth.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방이죠. But what is the moth doing? 지금 나방 뭐 하고 있어요? 꿀 먹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친구들. 나방 여기 꼬리 쪽 여기 보세요. 그쵸? 이, 여기서 뭔가 동그란 게 뿅뿅뿅뿅 나오고 있죠? 어, 알을 낳고 있는 겁니다. It is laying eggs. 나방은 우리 사람이랑 달라서 아기가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알을 낳고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을 낳다라고 할 때는 lay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 해볼까요? lay. l 알낳는 것처럼? lay. 그러면 이 옆에 있는 laid 짝꿍 단어는 뭐예요? 아, 낳다가 아니라 이미 낳았다. 라고 과거 일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요. 지금 뭐 하는 거랑 예전에 뭐 했다 이런 말들이 다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짝꿍 단어들이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For example. 우리가 가다라고 할 때는 go고요. 갔다라고 할 때는 went. 썼던 거 기억하죠? 보다는 see이지만 왔다라고 할 때는 saw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알을 낳다라고 할 때는 lay, 알을 낳았다라고 할 때는 laid를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lay, laid. 한번 더 lay, laid. Very good. 자, 작곡 단어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알이라는 말 알고 있죠? 친구들은 어쩌면 달걀이라는 말로 더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egg, egg. 우리 에그가요, 그냥 먹는 달걀 아니고 동물들의 알을 모두 다 에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뱀 알라커든요, 스네이크 e e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 나방 알라커든요, butterfly e g moth e g 어떤 동물의 알이든 알은 우리가 에그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에그. g Very good. 자 다음에는 아 oh, it's pretty 색깔이 너무 너무 이쁘죠 니콜은 초록색 애벌레는 많이 봤는데 이런 색깔 애벌레는 많이 못 봤네요 자 애벌레를 뜻하는 말 caterpillar 오 oh, 길자 한번더 caterpillar 한번더 caterpillar 자, 어 이거 캐터필라 r 에요. 맞아요, 친구들. 캐터필 e 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발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원어민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발음을 부드럽게 잘하기 위해서 캐터필 e 를 빨리 캐터필 e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개 타로 해볼게요. 캐터필 e 한번더캐터필 e 빠르게 캐터필 e 캐터필 l Good. 그래서 우리 마시는 물도 water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water 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 ah, you got it right? c a t e r 애벌레입니다 다음은 우와 엄청 멋있어요 나비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변화하고 있어요 자 변하다 라는 말이요 change 입니다 들어봤죠? change 색깔이 변하는 것도 change 모양이 변하는 것도 change 에요 옷 갈아입는 것도 change 보이는 게, 뭐, 보이는 게 변하니까요. 자, change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짝꿍 단어, changed는 뭘까요? 그쵸. 이거는 변하다, 이거는 변했다,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짝꿍 단어 함께 읽어볼게요. change, changed. 한번 더. change, changed. Very good. 자, 바뀌다, 바뀌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음,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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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What is she doing? 지금 뭐 먹고 있죠? 먹다라는 단어 친구들 알고 있죠? eat입니다. 그러면 짝꿍 단어 먹었다는 뭘까요? ate. eat 먹다, ate 먹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eat, ate. eat, ate. eat, ate. Very good. 자, 와우! Look at this. 우리 애, 아기가 보니까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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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있죠. 자라는 거예요. 아기 아주 갓난 아기였다가 조금 더큰 아기로. 우리 친구들도 옛날에는 이런 아기였지만 지금은 어린이가 되었죠. 이렇게 자라다라는 말입니다. Grow. 한번 더 grow. 그러면 여기 grow는 무슨 뜻? 맞아요. 짝꿍 단어니까 자랐. 따란 뜻이 되겠죠 자라다+ 자랐다 읽어볼까요 Grow, grew. grow, grew. Well done. 오요거는요 우리 친구들 먼저 보여줄게요. 스핀 스 n spin, 입니다스 p 이라는 건요, 돌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렇게 물레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실을 잤다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옷을 만드는 실 같은 건 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어, 모카라는 꽃에 있는 솜이, 솜이 나오는 거를 돌려서 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만드는 거, 실을 잤다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스 p 이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 볼게요. 스 p 그러면 씨를 잡다 라고 할 때는 spun이 되겠죠. 한번 더. spin, spun. spin, spun. good.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 사탕 아니에요, 친구들? 이거 뭐예요? 맞아요. 누에고치. 고치입니다. 어, 학교에서 숙제로 누에고치 키워본 친구들 있죠? 우리 나방이 어른이 되기 전에, 그렇죠? 애벌레에서 어른이 되기 전에 숨어 있는 곳. 그 안에서 change. 변화하는 이고치를 부르는 말이 cocoon이에요. 코쿤 Co 아니고요. cocoon 뒤에를 올려주는 거예요. 한번더 cocoon. cocoon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어 많이 많이 배워 봤습니다. Now, we'll play some game. 자 오늘도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단어들 보이죠? spin, spun cocoon, egg, grow, grew 여기 있는 이 앞에 단어 위주로 봐주세요. 이 단어들이요,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알파벳 순서대로 말을 해주면 됩니다. 알파벳 순서 알고 있죠? A, B, C, D, E, F, G. 자, 이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 지금 나와 있는 단어를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단어가 제일 위로 올지, 어느 단어가 제일 마지막으로 갈지. I'll give you 10 seconds. 그냥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적으면서 해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Good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A, B, C에 해당하는 크쿤일 거고요 A, B, C, D, E egg가 그 다음 단어일 거고요 F, G, grow, grew가 다음 단어일 거고요 마지막은 H, I, J, K, L, M, N, O, P, Q, R, S니까 spin, spun이 마지막 단어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요란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큰 egg, grow, grow, spin, spun. 할수 있겠죠? 우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Okay, this time we have lay laid, change, changed, eat, ate, caterpillar. 자, 짝꿍 단어 있는 건앞 단어로 봐주는 거예요. I'll give you ten seconds. A부터 Z 순서로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원, 음. 친구들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뭐예요? 헉, change라고? Really? 친구들 읽어보세요. Caterpillar이랑 Change는 둘다 C로 시작을 하죠. 그럴 때는 바로 다음에 있는 알파벳을 봐줘야 됩니다. C, A, C, H. A랑 H 중에 먼저 나오는 건 A죠. 노래가 A, B, A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Caterpillar, Change, 그리고 Eat. lay. 이 순서로 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어, 여섯 개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eat, ate, caterpillar, spin, spun, grow, grew, lay, laid, change, changed. 후. 자, abcd, 노래 생각하면서 a부터 z 순서로 쭉 정리해보는 겁니다. I'll give you 15 seconds for that 늘어났으니까 15초 주도록 할게요. 벌써 하고 있다고요. 오케이 okay. 15, 14, 13, 12, 11, 10, 9, 8, 7, 빨리빨리 빨리, 6, 5, 4, 3, 2, 1. Let's check it. 정답 보도록 할게요. 음, 그렇죠. Caterpillar 첫 번째 change changed eat ate. G a uh, grow grew. lay laid, spin spun. 자,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배우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고요. 이제는 우리 배운 단어들로 책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Let's read the book. 짠, 짜자 <laughs> 오늘의 책입니다. 자, 오늘은 당연히 나방에 관한 책이니까요. 제목이 나방이 되겠죠. 읽어볼까요? The moth. 한번 더. The moth. Good. This book is written by May Nelson. 역시 May Nelson 작가님.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익숙하죠. May Nelson 작가님이 책을 써주셨습니다. Now, if you look at the photo, 여기 사진을 딱 보니까요. You see a moth. 나방 한 마리가 있네요. 와 여기 엄청 크고 막 넓은 더듬이 부채해도 되겠죠. 더듬이도 있고요. And you see the eyes. 여기 까만 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턱입 같은 jaws도 있고요. And these are the legs. 앞에 두 다리만 보이네요. 그리고 furry wings 날 날개 털이 많은 날개까지도 보입니다. 자 오늘 모스 이 어, 머스 그 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대해서도 알아보고 머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머스의 한 살이 나방의 한 살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The moth, oh, it's beautiful. 니콜은 말이죠, 나방을 볼 때마다 너무 갈색, 회색, 까만색 이런 것만 있어서 막 싫었었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모스는 정말 이쁜 모스들이 많이 있네요. But they're still furry.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라도 꼭 furry 이렇게 털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oh, look at the moth. 자, 우리 여기 글이 막 숨겨져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나방을 물론 우리 친구들이 자세히 보기 전에 날아가 버리겠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열심히 보니까 there are wings, 날개가 있고요. and the feelers, 그렇죠. 더듬이가 있고요. eye, 눈도 보이고요. leg, how many legs? 그렇죠. 곤충이니까 여섯 개 six legs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방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요. This is a moth. 이것은 나방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a moth. This is a moth. Very good. 자, 이것은 나방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 moth가 엄마 moth였나봐요. 그렇죠 엄마 나방이라서 여기 엄마 나방이 뭐 하고 있나요? <laughs> She's laying eggs. 여기 그냥 매달려 있는 거 아니고요. 매달려서 알을 낳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 줄기 같은 곳에 주로 알을 낳나 봐요. She lays many, many eggs. 우리 사람처럼 아기 하나 이렇게 아니고요. 나방이나 동물들은 알을 많이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알을 막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애벌레로 깨어났을 때도 다른 동물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알을 많이 낳지 않으면 다 잡아 먹혀서 세상에서 나방이 없어지겠죠. 동물들은 사람보다는 알을 많이 많이 낳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The moth laid some eggs. 그 나방이요 laid. 기약하지요. Lay, laid 무슨 뜻이었어요? 낳다. 여기는 낳았다란 뜻이겠죠. Some eggs. 알을 몇개 낳았어요?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moth laid some eggs. The moth laid some eggs. Well done. 나방이 있었는데 알을 낳고요. 자, 알을 보니까 something's coming out of an egg. 알 하나에서 뭔가 나오고 있죠. Something black. 이거 까만 거 뭐예요? 꼬물꼬물. It's a caterpillar. 그쵸? 애벌레예요. A caterpillar came out of an egg. Caterpillar 가요. Came. 나왔대요. Out of. 뭐 밖으로? An egg. 알 밖으로 나왔어요. 즉 알을 깨고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걸 우리가 come out of an egg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hatch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A caterpillar came out of an egg. A caterpillar came out of an egg. Well read.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지금 그림이 채워지는 거 보이죠? 나방이 있었는데 알을 낳고 알에서 caterpillar 가 나왔다입니다. 자, t h caterpillar 가 나오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t doesn't have wings. 날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꼬물꼬물 기어 다녀야 되겠죠? 기어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사람 아기 본적 있죠? 동생이나 사촌 동생이나 아기들 뭐 해요? 먹고 자고 울고 먹고 자고 울고밖에 안 하죠. 우리 캐러필레도 마찬가지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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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요. m o u t h 여기가 입이거든요. 잘안 보이죠? 그죠? 여기가 다리에요 Foot 발 있는 부분이에요. Prickly spine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캐러필레들이 이렇게 침 같은 거를 달고 있어요. 바늘 같이 생긴 거를. The caterpillar changed color. 그쵸. 처음이랑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The caterpillar changed color. 색깔이 바뀌었고요. It ate and ate. 먹고, 먹었어요. it grew and grew.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고 또 자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번 써서 친구들 이 강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it ate보다는 it ate and ate 하면 되게 많이 먹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지 자, 느낌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 볼게요. The caterpillar changed color. Caterpillar changed color. Very good. It ate and ate. Eight? It grew and grew. It grew and grew. Well read. 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도 정말 잘 읽는 것 같아요. 자, 캐러필러가 먹고 먹고 자라고 자라고. 언제까지 자라게 될까요? Hmm? Look at this. One day, 어느 날, the caterpillar stopped eating. Stop! 알고 있죠? 뭐 하는 거요? 멈추다. 근데 stopped라고 했으니까 멈췄다란 뜻이에요. Eating. Caterpillar이 먹는 거를 멈췄어요. 즉 그만 먹었어요. It spun a cocoon. 뭐를 그리고 만들었어요? A cocoon. 고치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실 가지고 토돌돌돌 감아서 이렇게 하얀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One day the caterpillar stopped eating. The caterpillar stopped eating. it's been a cocoon. it's b n a cocoon. 여기 실 보이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직 다한건 아니고 실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몸을 감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it's been a cocoon. 그랬더니 어, 막 되게 막 솜사탕 같죠. 이런 고치 안에 징카펠라 여기 들어 있는 거 보이죠? 그림자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it changed Inside the cocoon이네요. Changed. 바뀌었어요. 우리 캘리필러가 변화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Inside. 안에서. 뭐 안에서? The cocoon. 고치 안에서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로? 그쵸. 나방이 되기 위해서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It changed inside the cocoon. Changed inside the cocoon. Very good. 이 안에서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정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 코쿤 안에서 뿅 빠져나와 가지고 요런 나방 moth가 된 거죠. amazing. It changed into a moth. 우리 캐필러가 changed 변했는데 into 뭐로요? a moth. 나방으로 변화했어요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It changed into a moth. It changed into well done. 이렇게 나방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요렇게 나방이 변한 과정이 보이죠? 엄마 모스가 있었어요. It laid eggs. 그쵸? A caterpillar came out of an egg. 나왔어요. It changed color. It ate and ate. It grew and grew. 막 자라다가 흠. It stopped eating. 그만 먹고 It spun a cocoon. 고치를 만들었고요. Inside the cocoon it Changed. 바뀌었어요. 뭘로? Into a moth. 나방으로 바뀌었다는 나방의 한살이를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뭐뭐의 한살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게 Life cycle이라고 불러요. Moth life cycle. 나방의 한살이. 1번. 뭘로 시작해요? Moth는 They start as eggs. 그쵸? 알로 시작을 하고요. And they change into caterpillars. 그렇죠, change가 아니지. It came, they uh, caterpillars come out of an egg. 알에서 나오게 되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알에서 caterpillar가 깨어나요. And then caterpillar가 막 먹고 먹고 자라고 자라다가 딱 그만하고 뭐 한다고요? Cocoon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cocoon 안에서 변해서 뭐가 된다? 마스가 된다는 라 내용이었습니다. 와 우리 나방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나방은 왠지 징그럽고 막 무서울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나방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나방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네요. 특히 여기 쿠쿤이참 뽀송뽀송 예쁜 것 같아요. 그쵸자 그럼 오늘 우리 이야기 제대로 잘 읽고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볼게요. Let's check. 자, 친구들 이제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We have two pictures and a sentence. 문장 함께 읽어 보고요. 문장이 설명하는 그림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Let's read it together. The moth laid some eggs. 한번 더. The moth laid some eggs. 어떤 그림인가요? Three, two, one. 정답은 그죠, 친구들. Eggs만 보고도 정답 찾았을 겁니다. 나방이 알을 낳았어요니까 두 번째 그림이 정답이 되겠죠. Now number 2. 그림 잘 보고요. A caterpillar came out of an egg. 한번 더. A caterpillar came out of an egg. 찾았나요? 3 2 1 정답은 yes. the first one. 첫 번째 그림이 애벌레가 알에서 came out of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이에요. Look at the pictures. 두개 그림 보고요. The caterpillar spun a cocoon. 한번 더. The caterpillar spun a cocoon. 자, 정답은 뭘까요? 조금 어렵나요? 3, 2, 1. 정답은? 맞아요. 첫 번째 그림이죠. 물론 두 번째 그림에도 쿠쿤이 있었지만, caterpillar, 애벌레가 쿠쿤을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니까 나방이 있는 그림이 아닌 첫 번째 그림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친구들, the moth, 책으로 우리 나방의 한살이를 배워봤죠? 또 책을 읽으면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랑 그 짝꿍 단어,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eat, 먹다란 뜻이죠. 짝꿍 단어 뭐였나요? 먹었다, that's right, ate, eat, ate, 잘 기억하고 있죠? 다음 단어 about this 자라다라는 뜻의 grow입니다. grow의 짝꿍 단어는 yes, it's grew, grew, grow, grew. 기억하고 있죠? 우리 애벌레가 자라고 자라고 할때 나왔었습니다. And the next one 변하다 바뀌다라는 뜻인 change. change의 짝꿍 단어는 뭐예요? 바뀌었다. That's right. changed, change, changed. 기억이 쏙쏙 떠오르나요? 다음 단어. 알을 낳다, lay. 짝꿍 단어는 알을 낳다, laid. lay, laid. Right?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고치를 만들다. 이렇게 돌려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 spin. spin의 짝꿍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Spun Spin Spun Good, good. 그리고 멈춰 멈추다 라는 단어 Stop 짝꿍 단어는 Stopped 가 되겠죠. Stopped Stopped stop. Stopped 마지막입니다. 오다 오다라는 거는 Come 이죠. 그러면 왔다 라는 짝꿍 단어는 came. it is came. so come came. 자잘 기억하고 있죠, 친구들. 이제는 우리 이 짝꿍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 채워 말하기 게임을 해볼 겁니다. Here I have a picture and a sentence. 그림과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여기에 들어갈 짝꿍 단어, 그쵸? 이 짝꿍 단어를 친구들이 말할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해볼게요. The moth. 요런 단어 some eggs, 알을 낳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the moth laid some eggs가 아니라 짝꿍 단어인 낳았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말해볼까요? Five, four, three, two, one. What is it? Yes, the moth laid. Some eggs가 돼야 되겠죠 lay, laid가 짝꿍 단어니까요 자 이렇게 친구들은 그림 인트를 보고 문장을 니콜에게 크게 외쳐주는데 짝꿍 단어 뭐뭐 뭐 했다라는 뜻의 짝꿍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Here we go A caterpillar mm -hmm. out of an egg 5, 4, 3, 2, 1 What is it? That's right. 아래서 나왔다. 오는 거니까 come인데요. 짝꿍 단어는 came. A caterpillar came out of an egg. 이렇게 말했으면 정답입니다. Well done. 다음 대 볼까요? Here we are. It 음음 음, 음. 먹고 또 먹었어요. 똑같은 단어 들어가는 겁니다. 5 4 3 2 1. What is it? That's right. It ate. And eight. Well done. 다음 해볼까요 Here we go. 음 이번에는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고치를 만들었다라는 걸 완성해주면 됩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What did you say? Good job. It's s u n a cocoon이 되겠죠. 우리 잣다 동글동글 돌려서 만드는 걸 Span이라고 하는데 짝꿍 단어가 Spun이니까 It spun a cocoon 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Now,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입니다. It um, into a moth 그것은 나방으로 변했어요. 입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What did you say? Good! It changed into a moth. 그냥 change 하면 안 되고요, 친구들. It changed into a moth입니다. Well done. 자, 우리 친구들 The Moth 책을 통해서 Life cycle of a moth. 나방의 한살이를 배워보았죠. 나방의 한살이를 표현할 수 있는 웹북을 오늘은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까지 친구들이 쓴 것보다는 조금 길게 라이팅 할수 있으니까 손 운동 열심히 해놓으세요. 자, 친구들은 쓰기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위에 커버 뚜껑이 될수 있는 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있는 위일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친구들은 뾰족한 앞정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우선 완성을 해 볼게요. 표지에는 life cycle of a moth라고 적혀 있으니까 더 이상 적을 거 없고요. 여기에 라이프 사이클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우리 책에 보면첫 번째에 엄마 나방이 알을 낳는 장면이 나오죠. 알을 낳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알을 막 낳고 있어요. A moth, 나방 한 마리가요. <laughs> 알을 낳았어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알을 낳았어요 laid 낳다 라는 뜻이죠 알은 어떻게 써요? eggs 라고 쓰면 되겠죠 laid eggs a moth laid eggs 라고 완성이 됐네요 자 알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게 됩니다 애벌레는 caterpillar Caterpillar 이라고 부르죠. A caterpillar, caterpillar came out. 밖으로 나왔어요. 알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죠. A caterpillar came out. 다음 단계는 뭐예요? Caterpillar가 색깔이 딱 바뀐 다음에 우, 우, 먹고 커지고 먹고 커지고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한 문장에 둘다 담아 볼 거예요. The caterpillar. 그 애벌레가요 먼저 먹어요 먹었다 먹다는 eat이고 먹었다는 ate죠 The caterpillar ate and 자랐다 grow의 짝꿍 단어는 grew죠 grew 먹고 자랐어요 The caterpillar ate and grew 응? 그러고 나더니 먹는 거 자라는 거딱 그만두고 뭐 하기 시작해요 고치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서 우리가 실을 잤다 할때 쓰는 말이 spin 이었는데 만들었어요니까 짝꿍 단어로 spun을 써줘야 되죠. It spun. 자, spun. 뭐를 만들었다고요? 고치. 고치 뜻하는 말은 cocoon 이 있었죠. It spun a 아, cocoon. cocoon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코쿤 안에서 우리 캐터필러가 뭐로 바뀌어요? it changed into a moth. 나방이 되는 거죠. it changed. 오케이. Okay. changed. 뭐 뭐로? into a 뭘로 바뀌었다고요? moth. 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 바탕이 되는 라이프 사이클 부분은 완성을 했어요. Now we're gonna take it off 준비해놓은 커버를요 두개딱 맞게 붙이고요 자, 크기가 딱 맞죠? 중앙 부분에 이렇게 핀으로 꽂아줍니다 uh, Push! Here you are 완성이 됐네요 Life cycle of a moth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창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잘 제대로 읽어주면 우리가 나방의 한 사리를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 moth Laid eggs. 첫 번째 단계죠. A caterpillar came out. The caterpillar ate and grew. 다음 단계 뭘까요? 그치요, 고치 만드는 거죠. It spun a cocoon. 마지막 단계는 변하는 단계. It changed. Into a moth. 자, 이렇게 해서 우리 ooh, moth life cycle book 만들어봤습니다. 친구들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요. 친구만의 life cycle book 만들어보세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액티비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The moth. 우리 나방의 한 사례에 대해서 배워봤죠. 나방의 한 사례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었어요. 뭐였죠? What's the life cycle of a moth like? 그렇죠. 첫 번째는 egg. 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캐 l 필러 애벌레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cocoon 고치를 만드는 단계가 있었고 고치 속에서 변해서 마지막으로 머스 나방 성충이 되는 이네 단계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요 우리 이네 단계 나방의 한살이를 보여 주는 미니 영화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은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 우유팩이 필요합니다. 우유팩 그대로 써도 되지만 예쁘면 더 좋겠죠? 친구들은 색지로 우유팩을 한번 감싸주고요. 바닥이랑 위에 이렇게 너덜너덜한 부분을 잘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게 구멍이 있게끔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어, 니콜, 우리 집은요, 손전등이 너무 커요. 그런 친구들은 티슈 있죠? 그클리엑스 티슈 가게다가 친구들 해줘도 돼요. 니코론으로 조그만 손전등이고 손전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우유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유팩을 요 친구들 요렇게 감싸주고 나면 필름을 꽂을 수 있는 슬릿을 만들어줘야 돼요.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형이나 누나, 언니오빠 또는 엄마 아빠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필름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선 1cm 정도를 남기고 칼집을 내줄 거예요. 칼집을 쭉 내려서 내주는데 썩뚝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아래도 1cm 정도 남기고 이 정도 잘라주면 됩니다. So, 워 t it.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 왜냐면 우유팩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잘안 잘라질 수가 있어요. 니콜도 여러 번 칼집을 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무서워요. 오케이. 자 칼집이 났죠? 자 칼집을 잘 옮겨서 아래까지 내주면 됩니다. Here you go. 오 마이 갓 살살 천천히 칼집을 내주면 되겠죠. 한 번에 칼집을 내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여러 번 여러 번 내려서 칼집을 내주면 돼요. Here we are. 오케이. Okay. Uh. 자, 이렇게 완전히 자르면 안 되고 공간을 좀 남겨놔야 되겠죠. 반대쪽도 우리가 잘라주면 됩니다. 지금도 손 조심해야 돼요. 칼쓸 때는 항상 손이 같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선을 만들어 주고요. 여러 번 잘라서 칼집을 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here we are. 자, 이제는 y 거는 r e gonna just cut it down. whoops, 끈적끈적 cut it down.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지금 보면 친구들 위에서부터 우리가 칼집을 내줬고요. 아랫부분은 필름이 빠지지 않도록 조금 남겨뒀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필름을 끼우게 될 거예요. 자, 영화관을 완성. 이제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필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친구 집에 보면은요. 이렇게 투명한 코팅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서류를 보관하는 파일 폴더도 있습니다. 이것도 없다 그러면 집에 그 지퍼백 비닐 있죠. 전자렌지 비닐 중에서 이렇게 좀 통통한 비닐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So we're gonna use this. 여기에 들어가는데 조금 큰 크기로 할 거니까요. 니코리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크기로 you're g o n cut it from top to bottom. 반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And about this much. 하나를 자른 후에는 친구들, 이 하나를 겹쳐주면 같은 크기로 자를 수가 있겠죠. So, 겹쳐서 자르고요. And 겹쳐서 또 잘라주면 얼추 비슷한 크기가 완성이 됩니다. Then I have three slides. Slide가 세 개가 있고요. 우리는 네 가지 단계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오, 아주 크네요. 필름을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Now we have four slides. 자, 이거는 치우도록 할게요. Now we have four slides. 각각의 슬라이드에다가 각 단계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First, 첫 번째 나방의 단계가 뭐였죠? That's right, egg. 그럼 우리 친구들은 에그를 그려주면 돼요. I'm gonna draw with brown marker. 갈색으로 오, 여기서 잠깐 친구들 여기에는 보드 마커를 사용하면 안 돼요. 보드 마커는 손이 되면 지워지죠. 그래서 유성 매직 또는 뭐 네임펜 이렇게 물에 지워지지 않는 손을 대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마커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Now I'm going to draw an egg. 알을 친구들이 잘 맞게 동글동글 그려주면 되겠어요. Okay, and then I'm going to write eggs. 이 그림, 이거는 글씨도 써볼게요. 아직 글씨 쓰기가 힘든 친구들은 그림만 그려줘도 됩니다. Here are the eggs. You're gonna write eggs. 자, 첫 번째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단계가 뭐였죠? 알에서 깨고 나오는 애벌레였죠, caterpillar. Caterpillar는 우리 예쁘게 빨광색으로빨광색으로 <laughs> 한번 만들어볼게요. o o p s Caterpillar는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디가 여러 개 있잖아요.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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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다리도 있었던 거 기억나죠? 다리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물론, 친구들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려줘도 됩니다. 니콜은 하나의 색깔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가시 같은 게 있었던 것도 기억하죠?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And then I'm going to write caterpillar. Here we are. 자 니콜은 빨간색 애벌레를 그림을 그려줬어요. Caterpillar 다음에는 뭐였어요? Yes, 누의 고추였죠? A 아, cocoon. cocoon도 우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cocoon은 무슨 색으로 그릴까요? Um, purple might be good. 보라색으로 cocoon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쿤은요. 일단 동그랗고 타원형의 고치인데 거기에 실이 동글동글 감겨 있죠. 오케이. 코쿤은 그리기 쉽네요. 코쿤. like this. 코쿤.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고치 속에서 애벌레가 it changed into a moth. 나방으로 변했죠. 그럼 우리 나방을 그려 주면 됩니다. 나방은 우리 무슨 색? 오렌지색으로 그릴까요? 알라잇. Right. 나방 옆모습을 니콜은 그리도록 도전! 머리, 가슴,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더듬이도 있고요. 더듬에 털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니콜은 더듬의 털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다리가 붙어있고 wings, 날개도 있습니다. As you know, the wings are furry too. 날개도 털이 막 있어요. 그래서 so 니콜은 날개에도 털을 막 그려보도록 할게요. 몸에도. And then you're going to write moth. 나방이라고. 자,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슬라이즈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영화를 상영을 할 차례죠. 영화 상영을 할 때는요, 가족을 모두 다 초대해서 친구들이 나방의 한 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You're going to invite your family to the living room or the bedroom. 집을 잘 둘러보고요. 밝은 색깔,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 연한 핑크색, 밝은 색깔 벽이 있고 장식이 없는 벽을 찾아줘야 돼요. 그벽 쪽에 우리 영사기를 놓고요. 손전등을 안에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필름을 여기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림이 속으로 들어가게 끼워줍니다. Then you're gonna turn it on. 플래시를 딱 켜주면요. <laughs> 이 그림이 벽에 크게 비춰 보일 거예요. 이때 친구들은요. 손전등을 그림에 가까이 멀리 놔보면서 그림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렇게 필름, 슬라이드 필름을 넣어가면서 친구들이 나방의 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게 영어로 설명해 줄수 있으면 좋겠죠. 친구들도 미니 영화관 꼭 만들어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맛, 나방에 관해서 배워봤죠? 책을 통해서 나방의 생김새와 한살이를 다 알고 나니까 나방 박사가 된 기분이네요. <laughs>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